가기 위해 차를 탔어요.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트렁크 위에 국화꽃이 올려져 있어요. 국화꽃은 몇 송이일까요? 그냥 본인이 상상했을 때? 신이, 그 당신, 신이? 당신. 아, 나. 당신은? 생각했어. 잠깐만. 저도 생각했어요. 말해주세요. 뭔가요? 말해도 돼요. 나는 15송이. 15송이. 솔라 씨는요? 나는 다발? 꽃다발? 되게 많이, 이 정도? 엄청 많이. 그리고 화사 씨는요? 나도 한가득. 한 가득이요. 오. 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셋까지 센 후에 머리를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동서남북 위아래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자, 셋까지 세요. 하나. 한 번만? 첫 번째로 가는 곳. 하나, 둘, 셋. 어디예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어깨 뒤를요. 5초간 응시한 다음 눈을 감아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눈을 감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장소는 어딘가요? 한 사람씩. 저는 그냥 고속도로 대교 그냥 이런데. 고속도로 대교, 휘인 씨는요. 그리고 솔라 씨는요. 집이요. 집이요. 화사 씨는요. 나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났지? 그 우리 그 회사 공연장 그 장안동에 있는 거기가 갑자기 1층, 생각나네. 1층. 와, 와,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데? 왜? 나도 소름 궁금해. 돋는데? 첫 왜? 번째 국화꽃 송이를 물어본 거는요. 내 곁에 있는 귀신의 아, 미치. 수예요. 너 15마리야? 너는 한 가득이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내가 고개를 돌린 방향은요. 귀신이 보고 있는 방향이래요. 아!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요. 귀신이 전생에 죽은 장소래요. 아, 너무. 연습실? 우리 그거 집인가요? 지금 용선님 우리 집인가요? 우리 집. 언니는 그냥 그거야. 언니 곁에 있는 수가 한 다발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많고 귀신이 거기 오른쪽에 귀신이 있고 근데 그 장소가 집에 있는 거지.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언니 잘 가.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휘인이께 더 무서워. 고속도로 그러게. 내려오라고 하니까. 본 거야? 언니.